Hey guys, it's Rich.안돼! 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게 다 만든 레고가 박살났던 적 있나요? 오늘은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레고 사건을 다뤄볼 건데요. 안타까움 주의해주세요. 미국 올랜도에 거주하는 유튜버 MNR 프로덕션은 레고 콜로세움 세트가 출시되자마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시간 동안 힘들게 조립했는데요. 에? 근데 갑자기 이걸 떨어뜨린다고?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콜로세움 들고 의자에 올라가는 거야? 와 저거 9035피스라고요! 사실 유튜브 썸네일을 찍기 위해 친구 두 명이 드롭 테스트를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저 친구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고속도로나 차도에서 가끔씩 트럭이나 차에 싣고 가던 짐이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요. 꾸러기 여러분들은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계란이며 과일이며 소주까지 정말 난리도 아니네요. 와 진짜 어떡하냐 저거. 누가 다 치워?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그런데 말이죠, 이젠 레고까지 고속도로에서 쏟아집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차에 실려있던 레고가 쏟아진 것인데요. 심지어 눈 오는 날, 그것도 일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레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자로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겠네요. 오 오토바이 퀄리티 대박인데? 브레이크도 작동하고 1:1 스케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지금 설마 저거 떨어뜨리는 거야? 아 진짜 그러지마 제발. 아 뒤에 아저씨 표정 좀 봐 어떡해. 꾸러기 여러분들은 혹시 레고 마스터즈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레고 마스터즈는 레고를 테마로 한 영국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팀들은 최고의 레고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요. 2020년 레고 마스터즈 호주편에서 MC 해미쉬 씨가 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어요. 이 오토바이는 무려 75,000피스로 만든 시간이 총 135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와 진짜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곱하기 6일 하고 만들 수 있는 오토바이겠는데요. 알고 보니 참가자들에게 미션을 주려고 일부러 넘어뜨린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삐. 그나저나 우리나라도 레고 마스터즈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MC로 함께 하고 싶은데 관계자님 연락주세요. 여러분들 레고에서 가장 비싼, 가장 큰, 가장 많은 피스를 자랑하는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 세트를 아시나요? 그 밀레니엄 팔콘을 어떤 한 남성이 들고 쇼핑몰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저거 저렇게 그냥 들고 다닌다고? 아 진짜 만들어본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옆에 계신 분들 표정 좀 보세요. 저분들 표정이 지금 내 표정이야. 알고 보니 로안TV라는 한 유튜버가 몰래카메라를 한 거래요. 진짜 대단합니다. 진정한 유튜버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야 다시 보니까 이거 소리도 진짜 커요. 와 주변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만드는 건 하루 종일인데 부셔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네요. 아 잠깐만 와 잠깐만 런닝머신이란 레고? 야 설마 지금 그거 한다는 거 아니지? 아 저거 진짜 아플 텐데 한 개만 밟아도 진짜 미친다고요. 와 진짜 저거 고문인데? 와 진짜 저거 저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와 진짜 한 발짝 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딱 가시밭길을 걷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저 사람들 왜 저걸 찍고 있는 거야 도대체? 발바닥이 진짜 피날 것 같아요. 저거 저 진짜 피납니다 저거. 아 저 봐라 저거 피난다니까. 아 진짜 꾸러기 여러분들은 따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요. 아 이거 알죠 이거. 제가 예전에 레고 신기록 컨텐츠에서 1위 한 거잖아요. 디스커버리 채널 미스터 버즈 팀은 한 유튜브 영상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거대한 레고 공을 실제로 만들었는데요. 과연 레고 초대형 공이 잘 굴러갈까요? 미스터 버즈 팀은 2주 동안 하루 종일 저 공만 만들면서 지냈다고 해요. 무게는 무려 1.5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완성한 뒤 드디어 공을 굴렸는데요. 과연 아 굴러갑니다 어떡해. 목적지인 자동차까지 있는 곳까지 반도 못 가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아 근데 진짜 이건 좀 아쉬워요. 뭔가 성공할 것 같았는데.
5월 6일 유니티와 레고가 힘을 합쳐 만든 마이크로게임 라이브가 적구삐와 함께 진행됩니다. 선착순 100분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영상 본문에 있는 참여 링크로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15만원 상당의 레고 세트부터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한때 엄청 유명했던 사건이 드디어 나오네요. 진짜 저건 봐도 봐도 진짜 안타까워요. 내가 다 속상하다니까요. 중국에 사는 자오 씨는 닝보 완다 플라자 박람회에 전시하기 위해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닉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단순 장난감이 아닌 예술작품에 가깝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닉 조형물 전시 첫날 밧줄을 넘어온 아이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져버립니다. 레고 형태로 구상하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렸다는데 하루 만에 부서졌다니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이 작품을 위해 10만 위안 약 1800만원이 넘는 레고를 구매했다고 해요. 1800만원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오 씨는 크게 화를 내지 않고 직원들의 관리 소홀만 지적했다고 해요. 진짜 속상하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고 멋집니다 자오 형님. 약 3년 전 프랑스 한 레고 유튜버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주차되어 있던 차의 창문이 깨져 있고 마당이나 계단에 레고 브릭들이 떨어진 걸 발견했죠. 심지어 자신이 만들고 있던 레고 창작품과 많은 레고들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 이제 레고를 그만두겠다며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남깁니다. 같은 레고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튜버로서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죠. 영상에서는 약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14년간의 그의 열정과 추억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었죠. 정말 다행인 건 지금은 다시 레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같은 블록 덕후로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리퍼블릭 어택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꾸러기 여러분들은 레고를 하면서 행복한가요? 우리에게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 생기나면 성공! 블록 도사 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굿바이! 야!